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고 주말이네요. 주말 날씨도 너무 좋고요. 완전 봄날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토끼네 친구들 소개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25% 할인한 가격으로 계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친구들 있으면은 문자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소인재고요. 금종자인데 금이 많지는 않아요. 금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수영 예쁘게 큰 아이인데요. 크게 키우셔도 됩니다. 소인재는 동영종이고 지금 물을 좋아해서 아주 빵빵하게 물을 먹고 통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약 17cm 정도 되네요. 약 17cm 정도 되는 제법 큰 아이입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얘는 연필선 인장인데 이렇게 원목대 하나에서 너무 잘 컸죠? 정말 잘큰 연필선 인장입니다. 키가 30cm도 넘어요. 키가 30cm도 넘는 큰 자연 대품입니다. 얘는 28,000원입니다. 한동안 가격이 겁나게 거했던 체르니예요. 지금도 대품은 가격이 많이 거하기는 해요. 딱이 체르니라는 애기가 작은 아이들도 많이 키워봤는데 잘안 크더라고요, 진짜로. 예, 체르니 대품이고요. 사이즈는 약22 정도 나옵니다. 22cm 정도 나오는 대품 체르니입니다. 20만 원입니다. 모아이니도 입장 층수가 많고 이거는 18cm분에 있습니다. 18cm분에 하나 가득 있는 예쁜 아이입니다. 워아이니 3만원입니다. 웨딩드레스 목대가 있는 멋진 아이입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고요. 프릴이 굉장히 예쁘고 색감도 예쁘죠? 웨딩드레스의 프릴은 프릴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칩니다. 이 친구는 6만원이고요. 괴마옥 군생입니다. 자구들이 아주 예쁘게 수형을 예쁘게 자리 잡고 크고 있죠. 괴마옥 군생 저 아이는 3만원입니다. 군생 색 자구들이 엄청 많은 괴마옥입니다. 친구는 키가 23, 4cm 정도 되고요. 지름이 18cm 정도 됩니다. 자구가 굉장히 많은 괴마옥. 얘는 5만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월미인이라고 해요. 약간 보랏빛을 띠는 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월미인 4,000원씩입니다. 월미인 4,000원씩입니다. 얘는 크리스비 뷰티 2만원입니다. 크리스비 뷰티 2만원. 얘는 치아와 금입니다. 치아와 금 군생 하나 둘셋넷 4두 5두 5두고요. 야 여기 요 안쪽이 금입니다. 치와와 금 오두 군생 12만원입니다. 집시 만원이고요. 카스피 다텀 8,000원이고요. 샐러드볼 육두 자연 한몸입니다. 키가 30cm 넘어요. 얘는 12,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합해가지고
25% 오늘은 할인해서 판매하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은 7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무료 배송은 7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플로로디티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름이 없어요. 얘는 8,000원 하겠습니다. 우리 연느 8,000원입니다. 이게 우주목이고요. 한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을 때. 우주목 완전 대품입니다. 지름 사이즈가 거의 30cm고요. 키도 30cm 정도 됩니다. 우주목 대품 4만원입니다. 얘는 프리마돈나 금이었는데 금이 다 어디로 가고 없네요. 여기는 꽃대 자른 거고요. 밑에 이제 얘네는 옆에서 나온 애들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컸나 봐요. 이꼬지가 돼서 컸나 봐요. 프리마돈나. 얘는 합식일 듯 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얘는 12,000원 하겠습니다. 얘는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자구 달린 이두아이. 맥라이징 3만원입니다. 맥라이징 3만원입니다. 얘는 순정입니다. 엄청 입장이 도톰도톰하고 동실동실하죠? 순정 4만원입니다. 연봉 완전 대품입니다. 연봉 완전 대품. 한몸이었나? 제가 이것도 심은 지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한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몸에서 이렇게 다 나온 군생입니다. 10만원입니다. 연봉 완전 대품입니다. 연봉. 그다음에 얘는 마제스타 철화. 네, 마제스타 철화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얘도 18cm분에 들어있고요. 마제스타 철화 5만원. 머큐리 5도 대품입니다. 머큐리, 여기 자구까지 또 하나까지 하면 6두입니다. 머큐리 6두 대품. 24cm 정도 됩니다. 머큐리 20만원입니다. 머큐리 대품 20만원. 얘는요,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인데,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면서, 여기서 자구들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늘어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뭐 30cm도 훨씬 넘고요. 미니 염자, 늘어진 수영 아이. 4만원입니다. 벤바디스 군생 2만원입니다. 벤바디스 군생 2만원이고요. 스파이시 로즈 서인경 분에 있습니다. 스파이시 로즈 서인경 분에 있는 거 3만원입니다. 서인경 분에 들어있는 스파이시 로즈 3만원입니다. 품 포함이에요. 품 포함 3만원. 가이아들이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얘는 이두루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아 2만원씩이고요. 웨스트레인보우 6천원이고요. 친구들은 캐비어들입니다. 캐비어가 아주 분갈이 해놓고 요즘 물을 줬더니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크고 있는데요. 물이 이제 좀 있으면 들을 거예요. 캐비어도 아주 특이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3만원씩이고요. 아리엘 이두 군생입니다. 아리엘 이두 군생 2만원이고요. 별의 눈물 20cm 완전 대품입니다. 별의 눈물 20cm 완전 대품 4만원입니다. 수련 철화도 18cm 정도 나옵니다. 수련 철화 대품 3만원이고요. 수연 아주 큰 군생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요. 다글다글하게 동글동글한 수염으로 이쁘고요. 목대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제가 본갈이 해놨는데 수염 18cm, 지름 18cm 됩니다. 링컬 마리아 금 오두 군생 25,000원입니다. 링컬 마리아 금 군생 25,000원. 카시오 적금도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카시오 적금 삼두군생 2만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삼두군생 2만원이고요. 매직초코 5두 6두군생입니다. 매직초코 6두군생 26,000원입니다. 매직초코도 색감이 너무 특이하고 예쁘죠? 육두군생 26,000원. 에스더라는 아이고요. 여기는 꽃 폈던 자리고 하얀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별의 눈물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파리가 또 다른 색감을 갖고 있죠. 에스더 8,000원씩입니다. 에스더 8,000원씩. 이거는 일본 성형 철화입니다. 일본 성형 철화. 먼노하고 조금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입니다. 먼노하고 다른 일본 성형 철화. 3만원입니다. 3만원씩입니다. 얘는 원정에 보니, 분갈이 하다가 이게 자연 군생이었는데, 얘네들은 창은 옆에서 자구가 나오면은 그 달려있는 목대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심어두었습니다. 원정에 보니 색감도 너무 예쁘고 라인도 너무 예쁜 아이. 삼두 한 몸은 아니고 삼두 20cm 정도 되고요. 5만원입니다. 다음에 이 친구는 이름이 지어져서 안 보여요. 5두 6두 군생입니다. 6두 군생 12,000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러브파이어도 동글동글 입장 얼굴이 동그랗게 예쁘죠. 러브파이어 7,000원입니다. 얘는 로시아예요. 로시아라고 하고요. 삼두 군생입니다. 로시아 삼두 군생 5만원입니다. 약 20cm 정도 됩니다. 잼스톤도 보라보라. 이게 자수정이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잼스톤 보라색 같은 자수정 그런 느낌. 네, 자구 하나 있고요. 얼굴이 18cm입니다. 대품이죠. 자수정 3만원입니다. 라디칸스 두개 6,000원이고요. 라디칸스는 진짜 얘는 물을 줘도 살고 안 줘도 살고 정말 튼튼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꽃을 봄이면은 이 하얀 야생화 같은 꽃도 오래오래 보여주고요. 이제 여름 되고 지나면서 한번 꽃 보고 나서 이발을 해주고 나면 더 바글바글 숱도 많아지고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라디칸스 두개 6,000원.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자, 올해 이제 분갈이 잘해서 키워서 이파리도 짧고 다글다글 예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팜 철화 36,000원씩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얘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한몸 같아요. 한몸 같아요. 목대도 좋고 얼굴도 핑크핑크하게 동글동글하게 많이 달궈졌습니다. 베이비 핑커 8,000원입니다. 레드벨벳 삼두군생 만원이고요. 그리고 사두군생 있는데 얘도 만원입니다. 레드벨벳 군생 만원씩. 얘네는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핑크 마녀 8,000원씩이고요. 색감이 특이하고 이파리도 예쁘죠. 얘는 이름이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는 2두 3두 군생입니다.
소화 10,000원씩입니다. 소화 10,000원씩. 얘는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10,000원씩입니다. 누다금 군생 10,000원씩이고, 얘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 금 12,000원이고, 사이즈는 약 11cm 정도 되네요. 소인제 금 12,000원. 그린스완은 35,000원입니다. 그린스완 35,000원이고요. 아르제도 대풍 군생입니다. 아르제 얘는 18,000원입니다. 아르제 18,000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름표가 사라졌나 보네요. 아이고, 이름표가 없네요. 이 친구는 한몸 군생인데요. 3만원입니다. 색감 예쁘죠? 얼굴도 예쁘고요. 이 친구는 3만원입니다. 신데렐라 민. 얘도 3만원입니다. 신데렐라 민. 이 친구도 3만원이고요. 비올레트. 요, 제가 심어놨는데, 한 몸을 심었던 건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얘도 작년에 꽃 보고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꽃, 비올레트도 지금 올해 또 이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자구가 옆에서 나오네요. 여기 옆에서 자구들이 나와서 군생이 더큰 군생이 되고 있습니다. 비올레트, 요,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4만원입니다. 비올레트 4만원. 서인경분하고 같이 해서 4만원입니다. 크림베리 삼두군생 12,000원이고요. 크림베리 삼두군생 12,000원. 토스카넬리 이두 10,000원입니다. 토스카넬리 이두 10,000원이고요. 요거는 다른 분이 사셔서 보관이로 써 있고요. 산호수 이두 군생. 산호수 여기 옆에 자구가 있어요. 산호수 이두 군생 3만원입니다. 산호수 이두 군생 3만원이고요. 라핀의 얼굴 큼직큼직 예쁘죠? 라핀의 삼두 군생 3만원씩입니다. 라핀의 삼두 군생 3만원씩이고요. 얘는 레드벨이라고 하고 10,000원입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이 착하네요. 레드벨 10,000원이고요. 얘는 까멜리아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좀 많이 다져졌고요. 굳어졌고요. 목대에 자구들이 자꾸 생기고 물도 좋아하고 아주 잘 크네요. 아주 잘 큰다 그러면 막 쑥쑥 크는 건 아니고요. 예쁘게 잘 큽니다. 까멜리아 얘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까멜리아 군생 3만원입니다. 근데 굳어지면 정말 예뻐요. 요거 이제 처음에 더 먼저 굳어져서 키운 아이 팔았는데 밑에서 자구도 많이 나오고 군생이 되고 얼굴도 지금 많이 예뻐졌습니다. 까멜리아 군생 3만원이고요. 멜디오다스 4,000원 아이입니다. 멜디오다스 색감도 참 예쁘죠. 멜디오다스 4,000원입니다. 얘는 랑콤이고요. 얼굴이 조금 한쪽이 여기가 조금 이파리가 덜 있어요. 약간 얼굴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랑콤 15,000원입니다. 청옥도 올해 키웠더니 놀놀이하게 예쁘죠. 청옥 이건 진짜 쌀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화분 포함 18,000원입니다. 청옥. 얘는 슈퍼턱시판만 14,000원이에요. 슈퍼턱시판도 얼굴이 예쁘게 다 이쁘게 굳어졌죠. 슈퍼턱시판 군생 14,000원이고요. 먼노금 15,000원입니다. 먼노금 15,000원. 얘는 파인노즈 금이에요. 파인노즈 금
18,000원입니다. 파인로즈금 18,000원. 블루빈스 3,000원씩입니다. 블루빈스 3,000원씩. 얘는 매비나 군생입니다. 매비나 군생 16,000원 아이입니다. 매비나 군생 16,000원. 후레뉴 오두 군생 25,000원. 아주 예쁘게 굳어졌네요. 후레뉴 오두 군생 25,000원이고요. 먼노 이두 군생 25,000원입니다. 사이즈 16cm 정도 나옵니다. 먼노 이두 군생 25,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1두짜리. 얘는 16,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1두 아이 16,000원. 얘는 휴비스 군생입니다. 아주 목대가 예쁘게 굳어졌고 얼굴도 다 많이 이뻐졌습니다. 휴비스 군생 20cm 정도 되네요. 휴비스 군생 얘는 4만원입니다. 888 마리아 금이고요. 3두예요. 888 마리아 금 3두 아이 25,000원입니다. 888 마리아 금. 이거는 키워보실 분들은 자구를 하나씩 이렇게 자구로 따서 딱 뿌리 내리고 이 밑에서 또 자구를 받아도 될것 같아요. 삼두가 예쁘게 이렇게 갈라져서 크고 있네요. 888 마리아 금 3만원입니다. 바닐라비스 아주 꽃들이 얘가 꽃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안 따줬습니다. 바닐라비스 꽃 한번 보려고요. 꽃이 참 예쁘게 필것 같아요. 바닐라비스 군생 2만원 아이입니다. 바닐라비스 군생 2만원 아이고요. 춥수철아 8,000원입니다. 춥수철아 8,000원씩. 베이비 핑거 8,000원. 너무 곱고 예쁘죠? 베이비 핑거 8,000원입니다. 얘는 니폰 마리아. 보관이라고 써 있네요. 팔렸나 봐요. 이게 보관이라고 써놓고 안 가져가셔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관이라고 써놔서 판매가 됐나 봐요. 아마도 저기 계신 분이 보관이라고 잘 써놓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써놓은 것 같아요. 얘는 미조리 철화인데요. 제가 일부러 좀 좁은 분에다 심었어요. 옆으로 늘어지면서 크라고, 수영이 잡히라고 그랬더니 아주 이쁘게 크고 있네요. 미조리 철화 2만원입니다. 미조리 철화 이름도 특이하고 미조리 철화 2만원 아이. 예, 화분 옆으로 늘어져 나오면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미조리 철화 2만원. 얘는 송록 철화입니다. 송록 철화. 송록 철화 사이즈도 엄청 커요. 한 25cm 정도 되고요. 송록 철화 잘 보이실래나요? 제가 무거워서 막 들었다 놨다를 못하겠어요. 송록 철화는 25,000원입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베라 5만원일 때 가져온 애네요. 다이아몬드 베라 35,000원에서 세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5,000원에서 할인 판매하는 걸로. 다이아몬드 베라. 이 친구도 잘 커서 입장이 아주 통통하니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다이아몬드 베라 35,000원. 마리아 금 철화. 색감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 철화 15,000원입니다. 마리아 금 철화 12cm분에 들어있고요. 15,000원입니다. 오늘은 25% 할인입니다. 제가 부른 가격에서 주문 총 금액에서 25%를 할인해드리고 무료 배송은 7만원부터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찍겠습니다. 한 며칠 정도는 제가 할인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총 금액에서 25% 할인해드리고
무료 보상은 7만 원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은 메모했다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주문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지 오늘 저녁에 할지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